구약의 약속한 목자는 에스겔 3장에 펼친 책을 받아먹고 온 예수님이었고, 신약의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 10장에 열린 책을 받아먹고 온 새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세상을 이겼고, 신약의 새 요한은 계시록 12장에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겼습니다. 새 요한이 싸운 무기는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었습니다. 계시록 2, 3장을 본 바 대적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해서 계시록 12장에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는 계시록 2, 3장에 약속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해서 이긴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온 세상이 부패하였고, 예수님 재림 때인 오늘날도 온 세상이 부패하였습니다. 왜 보고도 모르십니까? 온 세상 목회자와 그 소속 교인들이 부패하여 말씀에서 떠났고, 빵과 권세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계시록 6장에서 끝내시고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새 나라 새 민족을 다시 창설하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웃기는 일은 오늘날 패역한 민족들이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언약 계시록은 전쟁과 재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설계도입니다. 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는 하나같이 계시록을 가감하였습니다. 이래도 정통입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초림 때와 오늘날이 무엇이 다릅니까? 핍박하는 자는 사단의 무리입니다. 당당하게 약속의 말씀 성경으로 따져서 판단하십시오. 신천지는 이겼습니다. 전도도 이겼고 창조도 이겼습니다. 신천지는 신약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해서 신천지는 신약의 약속의 나라요 약속의 민족입니다. 신약대로 창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우리는 계시록을 통달하였고 예수님의 피와 진리로 용의 무리를 이겼습니다.